여러분, 왜 저를 보면 신이 날까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저한테는 알파파가 흐르자잖아요. 여러분, 알파파, 감마파, 베타파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전류라는 얘기예요. 전기체. 전기체이기 때문에 뭐가 전류가 흐르거든요. 어떤 파가 흐른다는 거예요. 어떤 파동이. 예.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은 전류체일까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전기야? 우리가 사실 어떤 과학자들은 오죽하면 배터리라는 얘기를 해요. 인간은 배터리다. 그래서 배터리 수명이 다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말이 돼? 그래갖고 제가 좀 나름대로 저는 인문계라 좀 부식해요, 이런 방면에. 그래서 좀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거 좀 쉽게 표현한 거를 찾아야지 어렵게 표현한 건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우리 박사님한테 물어봐도 우리 박사님도 박사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해서 제가 좀 쉽게 설명하는 좀 것을 좀 뒤적들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 드실래요? 누구 음소거 좀? 예, 좀 음소거가. 예.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인간이 그 에너지를 주는 게 가장 그 에너지원이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럼 탄수화물은 뭐죠? 탄소하고 물이 합해진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음소거 좀 해주세요. 누가 말 들려요? 예, 음소거 확인 좀 하세요. 예. 그 탄소하고 물이 합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탄소는 뭐예요? 숯 같은 거잖아요, 숯. 그러면 숯하고 물하고 한번 섞어보실래요? 아, 흔들어보세요. 섞여질까? 뭐, 처음에는 막 검은 물처럼 섞여지는 것 같은데, 조금 놔두면 쫙 숱이 가라앉으니까 안 섞여지는 거야, 중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탄소하고, 물이 섞여져서 탄수화물이 됐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섞여지냐면, 섞여지는 방법이 있어요. 태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태양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태양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자신이죠? 예, 네, 정말 태양 중에 태양 되신 분. 이 이방인들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을 믿는 정도로 태양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많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뭐가 오죠? 에너지가 오죠. 에너지가 와야 이게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물이 아니라 탄수화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의 이제 아주 가장 대표적인 중요한 이제 에너지 근원이잖아요. 자, 그게 들어오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먹잖아요. 음식을 뭐 빵이나 이런 것들 이제 음식을 통해서 이제 뭐 사실 야채에도 탄수화물이 많아요. 근데 이제 빵 같은 거는 이제 금방 화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쉽게 이제 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지. 뭐 야채엔 탄수화물이 없냐? 있어요. 심지어 단백질 안에도 있고. 예. 그 조금씩은 있죠. 거기도. 의외로 야채에도 꽤 있어요. 과일에도 있고요, 여러분. 자, 그러면 탄수화물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제 에너지가 이제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에너지가 되죠? 자, 탄수는, C, 이거. 어떻게 돼? 뿜어내잖아요. 그럼 쟤네들이 먹잖아요, 식물이. 그죠? 그 물은요, 뭐 오줌이나 땀으로 빠져나가겠죠? 그 뭐가 남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탄수화물은 탄소, 물, 에너지. 그죠? 이거 이제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저 같은 이제 이 인문계가인데. 그걸 뭐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학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요. 네, 여기 있는 여기 과학하신 분들 따지지 마세요. 우리 남편도 이거 들으면, 웃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박사가 얘기한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소는, 얼른 빠져나가요. 하고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이제 식물이 이제 가져가잖아요. 그죠? 공기에도 떠들지만. 근데 또 물은 이제 오줌과 우리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에너지만 남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탄수화물은 탄소, 물, 에너지라. 에너지만 남아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체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체. 그럼 우리 에너지 덩어리. 그야말로 배터리 덩어리라고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영화한 것까지 있죠? 영화. 누가 했죠? 매트릭스. 그럼 기억나죠? 매트릭스가 캡슐 안에 이렇게 사람을 놓고 거기다가 그걸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조작처럼 이렇게 인간을 해가지고는, 에너지는 자기네 살아남을 수 있는 에너지로 빼먹고, 그 다음에, 저기 가상세계를 만들어갖고 사람들한테는
그게 실제 세계라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실제는 알고 보면 그게 가상 세계고 캡슐 안에 들어있는 게 실제 세계야. 그게 여러분 아주 끔찍한 그 영화, 진짜 소름 끼쳐. 그거 알고 나면, 그죠? 그 매트릭스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막 사는데, 사실은 그거 가짜거든요. 살고 있는 게. 그 되게 저는 영적이라고 봐요. 우리도요,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진짜 같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가짜거든요. 진짜 세계는 우리가,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들었거든요. 주님 너 죽었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이 캡슐, 그분 안에 이 방주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삶이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배터리 어디서 충전받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배터리 충전을 못 받아요. 왜? 죽은 배터리잖아요. 어차피 죽은 배터리인데 무슨 충전이 돼요? 그냥 가상 세계에서 자기가 실제 세계라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캡슐 안에서, 방주라는 캡슐 안에서 지속적으로 충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실제 살아계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속적인 우리는 충전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죠, 이 크리스찬들이, 이 바보 크리스찬들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모르고요, 충전을 하나님한테만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받죠? 대표적으로 받는 거. 여자들 잘 받는 거. 쇼핑! 저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저는 미국 가서도 사실요, 돈이 없어도요, 얼마나 쇼핑에 제가, 저 옛날에도 쇼핑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게 그걸 살 만한 것도 아닌데 막 사재 껴갖고 마이너스 통장 쓰면 살았다고, 그죠? 근데 제가 그 광란 증세가 없어지질 않아갖고요. 미국에 와서도요, 미국에서는 입었던 옷을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브랜드가 아닌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옷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를 사자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 조금 입다가 부자들이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부끄럽지 않게 입어요. 미국 사회가 그래요. 부자들도 막 가요. 어떤 때는요. 다늘 그런 건 아닌데, 한 중간 부자들? 아주 진짜 부자는 안 가도. 예. 간단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만 가는 데가 아니에요, 미국은 거기가. 예. 그거 은근히 또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원래 그게 브랜드였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고 몇번 입지 않은 거예요. 부자들은 조금 입고 와요. 지루하네. 근데 의외로요, 한국 이름이 적혀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 돌아가면서 여기서 살다가 그냥 짐대니까 그냥 두고 간 것들죠. 아주 깨끗한데 한국 라벨이 있는데 브랜드예요. 그거 꽤 있어요. 그런 거 저한테 이게 맞잖아요. 네.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을 사러 다녔어요, 제가. 그거를. 그 쇼핑광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옷을 입으면 뭔가가 내가 새 거가 됐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에휴, 주여. 지금은 너무 옷을 안 사요, 제가. 진짜 입었던 옷 맨날 지루하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이 옷이 새 거가 바뀌어야 내가 새 것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요즘 그 어떤 결혼식에 갔다 오면 샤넬을 친구들이 들고 갔는데 자기는 없죠. 그러니까 나 샤넬 남편한테 사달라. 남편이 진짜 한달 월급이 샤넬인데. 그런 철없는 여자들이 많다고 뉴스에도 올라왔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자기 정체성이 없으니까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입고 있는 걸로 비교. 여러분, 우리 ABM에 오신 특별히 학생 졸업하신 분들은 안 그러겠죠? 여러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장자라는 거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명품 안 들면 왠지 내가 명품 같이 안 느끼는 거.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특별히 졸업생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 충전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는 거뭐 있죠? 뭐 많아요.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은 뭐 섹스, 영화, 마약까지는 안 하는데 요즘은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뭐 음란물 보는 거, 뭐 축구 뭐 이런 거, 스포츠 광들 이런 것들도 거기다 충전해. 왜 그러죠? 그리고 충전하면 도파민이 와요. 배터리가 실제 충전이 돼요. 도파민,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오니까 그 충전받고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다 있는 건데. 이 하늘에다가 딱그 콘텐츠 꽂아놓으면은, 제가 그걸 카페에다 올렸죠. 거기에 하늘에 거기에 그 꽂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딱 꽂으면요. 도파민도 오고, 엔돌핀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요.
이게 그냥 이 파동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이 파동이라 그러니까 전기체니까 파동 있잖아요. 보통 활동을 막할 때는 베타파가 흘러요. 베타파는 되게 뾰족해요. 그리고 조금만 딱 폈다 조금만 떴다 그리고 되게 빨라요. 이렇게 그게 베타파. 예. 그게 이제 베타파가 주로 흐르는데 이제 주로 베타파가 흐르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왜? 늘 활동하니까. 예. 그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한테 베타파가 많이 흐르거든요. 근데 알파파는 좀 느슨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파는 이렇게 좀 릴렉스하고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고 그럴 때 이제 알파파가 흐르거든요. 이게 이 알파파만 흘러도 안 돼요. 그럼 우리는 활동 안할 테니까 인간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베타파가 흐를 때는 베타파가 많이 흐를 때는 이 교감신경이 이제 막 이제 막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교감신경, 부교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알파파가 흐를 때좀 느슨하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이제 활동을 해요. 그리고 잠잘 때는 주로 델타파가 흐르고요. 예. 그리고 약간 좀 또라이, 미친 사람들 있죠. 약간 정신이 자기 정신 아닌 사람, 감마파가 많이 흘러요. 예. 그 감마, 저기 좀 약간 좀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미친 사람 같은 사람, 이건 감마파가 흘러서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충전을 아까 해야 되는데, 배터리 충전을 하면 이제 뭐가 이제 하냐면 이 충전을 그거 하기 전에 충전을 또 어디서 하죠? 먹는 거.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이제 먹는 걸로 우리가 이제 주로 충전을 해요.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쇼핑을 한다거나 이제 먹는 걸로 이제 주로 이제 채우는 게 대표적이긴 하네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거면 여러분들 야채 안 먹어요, 절대로. 뭐 먹어요? 달콤한 걸 먹어요. 그래야 이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 입에서 기분이 좋잖아요. 당장 이게 에너지가 확 들어오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빵, 맛있는 아주 슈크림, 달콤한 거, 이 커피도 그냥, 우리처럼, 저희는 이제 한 잔씩은 하는데 블랙으로 마셔요. 근데 어때요? 크림, 막, 요런 거 들어있는 거, 응? 아, 설탕 들어있고, 막. 그런, 이제, 커피를 또 마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 해가지고 그냥 달콤한 걸 커피에다가 싹, 기분 좋다. 충전이 되는 것 같아. 하고, 먹죠. 충전이 순간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노폐물이 자꾸 쌓이죠. 왜? 이 먹는 양보다 빠져나가는 게, 이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은 축적을 하잖아요. 그 축적된 것들이 fat이에요, fat.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미국 사람처럼 뚱뚱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곰 같은 사람은 없는데. 의외로 이제 이 안에 내장에 이 fat이 많이 낀 분들이 많아요. 예, 먹는 게이 탄수화물 되게 많이 먹어요.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뭐 미국 사람들은 또뭐 그렇지만 저는 지금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거니까 지금 예, 미국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얘네는 정말 망가진 애들이고 얘네들은 이 다이어트 때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거만 다이어트 이 먹는 식단만 바꾸더라도 미국은 잘 산대요. 왜? 빚이 많이 줄어든대요. 그 정도로 이걸로 나가는 돈이 많고, 그래서 이 비만이 오다 보니까 아파요, 많이. 고혈압 이런 성인병들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기는 의료 저기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인슈런스가 있어도 엄청 내는 게 많아요. 예. 저같이 건강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살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나가는 돈이, 의료로 나가는 돈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뭐,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떠냐, 이거죠. 한국도 제 친구가 되게 날씬한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갔는데, 아파서 성인병이 왔다라면서 이 친구한테 그러더래요. 팻이 너무 많다 그러더래요. 근데 되게 날씬해요. 근데 팻이 너무 많다고 심각하다고 그랬대요. 이거 팻 빼라고. 그게 이게 주로 그런 거는 이제 안으로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져도 이게 근육이 아니라, 빼신 거죠. 날씬한데. 그런 사람들 의외로 한국에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빼의 이 퍼센티지가 되게 많다고 아예 이, 어, 가, 이, 저기, 뭐야, 이 데이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가가지고 팩 검사해보세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 음식이 먹는 게 내가 좀 탄수화물 위주로 많이 먹어? 라는 분들은 100% 빼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험해요.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충전을 하는데, 하늘에다 그 콘택트를 꽂고, 거기서 오는 진짜 이, 어? 저기, 막, 엔돌핀이나 도파민을 받기보다,
제가 엔돌핀과 도파민이 되게 많잖아요. 익사이팅 잘하죠? 그 도파민이 있어서래요. 여러분, 2002년도에 그 월드컵 축구에서 이길 때 그때 한국의 도파민 어마무시하게 풀어졌어. 그리고 또 1988년도,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신 분제 나이 든다. 88년도에 막 대나 그 기억나시죠? 빨간 부대 뭐 그거 해가지고 저 지금도 기억, 아, 88년도 아니다. 2002년도다, 그게. 아, 그 제가 착각했어요. 그게 2002년도. 제가 그 여기 미국에 2004년도에 오게 왔는데 2년 전에 뭐 그냥 빨간 거 그거 입고 막 붉은 막만 써놓고 막 우리 교인들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끼리 그 순순 우리 제가 오늘 이게 다닐 텐데 순 식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난리를 치고 뭐뭐뭐 밤새 북을 치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죠? 이제 지금 같으면 막 북청이 졸려 죽겠는데 자네 자난다 그러고서 미친 놈들이라고 할 텐데. 그때는 뭐막 밤에 뭐잘그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왜그미왜 화가 나질 않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이웃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도파민이 많이 나와서 도파민. 응? 자, 그 저희가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먹는 걸로 충전을 하지 않아도 네? 쇼핑을 안 해도 저는 지금 도파민이 많이 나오고 엔돌핀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ABM에 끌려갖고 여기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잠도 안 주무시고 지금 여기에 지금 오신 게. 꼭살 빼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 에너지 받자고 충전 받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학교에도 들어오시고 대까지불을 하고 목요일 세션에도 지금 막 오시고 주일에도 오시고 그러는 게 이제 애미고 한데 특별히 이 도파민과 이 엔돌핀이 많이 돌고 있는 거 여러분 눈치채셨는가? 제가 되게 익사이팅 잘하잖아요. 굉장히 익사이팅. 그게 도파민이 흐르고 있고 또 행복해 보이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이제 한국 갔다 와서 겪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시지만 제가 그걸로 인해서 얼굴이 한 번도 기쁨을 잃어본 적이 없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선교사님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여러분들도 영촉이 발달된 분들이 주로 오셨기 때문에 안단 말이죠.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충전기를 딱 빼는 순간, 저는 우울증에 걸릴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도 다안 끝났어요, 일이. 예.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거, 10년 전에 예수님을 정말 베델교회 가서 정말 다시 새롭게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이딱 콘텐츠를 딱 꽂아놓고 저는 그거 빼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빼면 안 돼. 이제 빼니까 뺐다 폈다. 우리 왜 전기 아 이거 우리 전기 에너지 많이 나간다 그랬다가 또 빼잖아요, 여러분. 그죠? 빼또 뺐다 또 꽂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뺐다 꽂으면 안 돼요. 이거는 전기 돈 달라고 안 해요. 에너지 여기서 하나님 공짜예요. 이거는 진짜 좋아. 이 에너지 중에 에너지를 받는데. 아, 하나님 우리한테 돈 지불할 소리 안 한단 말이지. 야, 이런 파워하우스가 어딨어? 와, 나 진짜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 파워하우스를 이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요. 말은 크리스찬인데 교회 가봐봐요. 무덤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저 복음주의 교회 가면요. 제가요,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갔었어요. 왜냐, 한국 교회는 어떤가 하고, 제가 이제, 저기 뭐야, 오레곤에 한국 교회 한번 갔다 질려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 워싱턴은 좀 어떨까 하고서 제가 한국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오랜만에 좀 이렇게 나가고 싶었어요. 여기, 진짜, 여기, 우리 오레곤, 저기 제 팀들이 좀 가끔 찾아오는 거 외에는 한국 사람들하고 여기가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은 이게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 좀 여기 한국 사람들은 좀 워싱턴 어떻게 살고 있지 좀 궁금도 하고 그래서 또그 보내주신 가방 너무 비싼 거 보내주셨잖아요 누가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제가 나가질 않고 집안에 처박혀서만 맨날 과제 준비하고 맨날 기도만 하고 맨 이러고 사니까 제가 저기 옛날에는 오레곤에 일하러 이제 일하러 가야 저기 사역하러 한 달에 두번 갔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가요 아홉 반을 뽑다 보니까 바빠갖고 못 가요 제가 7반일 때는 제가 갈 저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제 미국 팀들이 일로 와요 저를 보러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하나 우리도 너 그렇게 후원하고 이러는데 사실 한국 미국 사람들이 후원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거 나가잖아. 세금은 공제를 해주니까. 그래갖고 아주 섭섭해요, 저한테. 그래갖고 제가 못 뽑을 것 같아요. 이제 국위는 그렇게 많이. 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충전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교를 가본 거예요. 예. 근데요, 진짜 사랑해요. 내가 여기 무덤을 왔는지, 교회를 왔는지, 여기 나가는 순간 나는 사망에 얹혀져서, 나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찬양을 하는데도 생명이 하나도 없고, 그냥 왜 종교적으로 하는 거.
기도를 하는데도 딱 써놓고 읽고 있어요. 장로님이 거룩하게 읽고 있습니다. 예. 와, 내가 진짜 미쳐 돌아가신 줄 알았네, 진짜. 아, 그 제가 밥을 막 먹고 가래요. 또 새로 왔다고 막 일어나서 인사를 하래요. 아, 이럴 됐다고. 근데 그 밥을 막 먹으라고 꾸러 잡아당겨가지고 밥은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들어갔는데, 와, 거기서 아는 체를 하는데, 제 나이대로 또래더라고요. 다 50대, 60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는 사귀러는 오고는 싶던데, 어? 왜냐하면 좀,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한 게더 재밌잖아요. 제가 이제, 저 중독됐어요, 여러분들한테. 옛날에는 한국 사람 되게 싫어해갖고, 미국 사람들만 친했는데, 이 한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친하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있는데도. 근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대요. 이렇게 투다 보니까. 근데 스튜디오스래요. 근데 지금도 스튜디오스 한대요. 아, 그래서 이분들하고 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이 예배를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사망의 영이 오는데, 물론 이제 사망의 영이 오면 내 프리퀀시를 펼치면 되는데, 저도 뭐 일주일에 한번 가면 충전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충전받으러 가고 싶지. 충전하러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는 가서, 여기서 충전받고서 가서 이제 충전시키고 오라고, 어떤, 그러면 교회 막 옮기고 막 쉽게 목사님 안 좋다고 하지 말라고 한다만, 아, 이해도 돼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너무 터지다가 말이죠. 충전을 주일에 한 번이라도 받아야 그나마 여러분이 살지. 어? 근데 파워하우스라고 교회를 갔는데 충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짐이 얹혀져서 오는 걸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을 7시에 하지 않습니까? 충전받고 가서 주고 오라고. 어? 제가 11시에 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 시간 11시에 하면 더 좋아요. 예, 시간적으로. 아주 애매모시해요. 저는 여기 2시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오전에는 예배 준비하느냐고 가버리죠. 저기, 오후에는 예배 끝나고 나면 벌써 저녁이니까, 뭐, 끝나죠. 그 하루 다 잡아먹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사실 토요일이 저한테는 주일이 일하는 날에 한다고 안 하지만 그래도 사역자라는 게뭐 경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여기 주일날 쉬는데 거기를 이제 교회를 이제 갔으니 저도 충전을 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제 저기 제가 다니는 교회는 토요일날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유태인 교회예요. 안식일 교회가 아니고 유태인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날 저는 이제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걸로 정도로만 끝나지 주일 예배를 못 지키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내가 주일이니까 내가 매일이 안식일이고 그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막 한국 사람처럼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막 예배를 드린 거고 저는 그런 거 이미 깨진 지 오래됐고, 예. 저는 제가 매일이 안식일이니까요. 주님 안에 안식하는 게 그게 안식일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만 뚝 들었는데 안식이 없다면 여러분 안식을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예. 어쨌든 중요한 거 그걸 얘기하고자 그런 게 아니라 충전을 먹는 걸로 받으시는 분들 이제 오늘 회개하셔야 돼. 그걸 회개하셔야 이게 이제 노폐물이 빠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충전을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 그러면 이제 충전을 안 하고 이제 음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쪄요. 그리고 또 어다 그 음식으로 찐거할때 스트레스 받죠. 그죠? 그 스트레스 받으면 베타파가 많이 흐른다 그랬어요, 아까. 예. 자, 그러면 이게 부교감 교감이 깨져요. 이렇게. 자,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유전자가 변이가 돼요. 왜? 유전자는요, 언제 정상이냐면,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갈 때 유전자는 잘 보호가 돼. 왜? 하나님 그렇게 세팅을 해버렸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요. 유전자 변이가 이렇게 변형이 살짝 돼요. 왜? 얘네들도 살아남아야 되잖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는 너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몸의 신경은 그렇게 받아들여. 얘가 나를 죽이네. 나를 죽이네. 그럼 얘네들도 살아남으려고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는 제가 좀더 자세히 할 거예요. 치유 세션을 할때 제가 8강가 그때 할때좀더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더그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얘가 이제 유전자가 이제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될까? 유전자가 자기 역할을 못해 푹푹 꺼지는 거예요, 쉽게. 이게 항상 켜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소화물 시킬 때 소화물질이 나와야 소화가 될거 아니에요. 그럼 유전자 변이가 그 부분에 일어나잖아요.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저항하고 소화기관이 이 변이가 많이 일어나요. 그럼 얘네들이 역할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유전자는 꺼지는 거거든요. 꺼지면은 얘네들이 소화물질을 내야 될때 즉시 내질 못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장도 잘 움직이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여기도 멈춰있고, 제가 늘 멈춰있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태어났다고 의사가 그랬어.
아, 저런 태어난 것도 장이 약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 다 고칠 수 있어요. 왜 유전자는 너의 데스티니가 아니다. 너의 우리 여기 하 우리 오신 분들 우리 여기 저기 오신 분들 좀 배우셨죠? 제 컨퍼런스에 오셨던 분들. 그 2002년도인가 유전자가 너의 데스티니, not your destiny라고 한거 제가 그거 타임지에 나온 거 보여드렸잖아요. 유전자가 이제 바뀌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역할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뭐 알러지 오고 뭐, 암 생기고 뭐,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살에 대한 거니까 이게 노폐물이 이게 오면 필요한 거, 얘네는 유전자가 어떻게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냈냐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필요한 만큼만 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보내게 얘네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많이 먹는데도 살안 찌는 사람들 주위에 보신 적 있죠?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유전자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먹어도 찌는 사람 있죠? 물만 먹어도. 그거는요, 이미 벌써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꺼진 거예요. 그 신진대사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유전자 꺼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베타파가 많이 흐르고, 그러면 알파파하고 베타파가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베타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파는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요? 아까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응?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하려면은 먼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잘 잡혀. 근데 어떨 때 알파파가 오르고 무슨 말을 할때 알파파 오르고 무슨 말할 때 베타파가 흐르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과제에서 이제 좀더 깊이 들어가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금 노폐물이 쌓인 거거든요. 노폐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싶은데. 노폐물이 너무 쌓여서 무거워가지고 무릎도 약해지고 이미 그래서 운동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세션을 하는 거예요. 왜? 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먼저. 먼저 운동을 하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시면서 이 초자연적인 거 해야지. 저희가 운동 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에브리데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남편하고 제가 30분 동안 하는 거 언제 비디오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푸시업 하는 거. 푸시업도 처음에 전 두세 번밖에 못했어요. 우리 남편은 아예 한번 정도 했고. 근데 지금 40번을 해요. 근두달 만에 그렇게 됐어요. 이게 한지 오래 안 됐어요. 저희는 매달리기만 했는데 그 매달리는 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근데 푸시업은 하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처음에는 되게 못했는데, 지금은 정말, 여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나이 들면 늘어져요. 이거 싹 올라가요, 여러분. 이 푸시업 하면. 아주 이뻐져요. 여기 선이 가늘어집니다. 여기가 선이 되게 가늘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땐 제가 하이킹을 가지만, 뭐 일주일에 진짜 세네 번은 그래도 가요. 아무리 바빠도. 근데 매일은 못 간단 말이에요. 매일 가고 싶지만. 그럴 때, 제가 이제 이 푸시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다리 이렇게 앉는 것 이런 거 이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어 올렸다 앉으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하기가 하기 쉬운 게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그냥 살살 걷는 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다 보면 조금 이제 여기가 단단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걸 하냐면 계단 여러분 아파트에 다 살죠. 계단을 내가 이번에는 2층까지 오르겠다. 그럼 내일은 3층까지 오르겠다. 계획을 세워서 조금씩 늘려가는 거. 그건 밖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웬돈 없어서 피트니스에서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거를 하시고 이 발과 다리를 팔하고 발을 다리를 같이 해야 되니까 팔 쪽은 여러분이 이 푸시업을 못 하더라도 못 하면은 이렇게 앉아서 이게 무릎을 꿇고 하다 보면은 돼요. 그건 좀 쉬워요. 그렇게 우리 딸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얘가 팔 힘이 엄마보다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푸시업을 한두 번 해요. 두세 번. 그다 보면 그 푸시업이 좀 늘고 내일은 네번 해야지. 다내다다 내일 모레는 5번 해. 하고 늘려간 게 40번까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해도요. 이걸 하면서 해야 돼. 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이 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 지구상의 법이 뭐죠? 내가 근력을 키우면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걸 무시할 수는 하나님 그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거와 함께 하면서 이 초자연적을 같이 하면 빠르고 또 특별히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자 이 세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너무 쌓여져서 몸이 무거워서 잘안 되는 분들 이제 그런 노폐물을 태울 건데 자 노폐물을 태울 때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태울 거냐면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에너지 차 아니 에너지 차라 그랬어요
에너지 최고. 또이 우주에도 에너지가 다 돌아요. 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로 꽉차 있어요, 여러분들. 예. 네. 자, 그러면, 이 태우는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한테서 받지, 어디서 받아요? 예, 네, 태우는 에너지를. 예. 네. 그리고요, 성령은 뭐라 그러죠? 성령은 소모하는 불이라고도 얘기해요. 태워요. 예. 네. 예. 네. 성령은 불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바람이라고도 해요. 예, 네,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바람처럼 와가지고 여러분 바람처럼 불처럼 여러분 와서 이제 오늘 태울 건데 우리 저번에 안옥회 간사님이 그불 사역했죠. 그거 아주 인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이미지로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사역을 해서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보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목도 되게 좋고 이 제목을 갖다가 제목을 또 어떻게 또 쓰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제목을 잘 골라야 돼요. 예. 이게 잘 보는, 유튜브에서 잘 보는 그 제목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칠때 많이 그게 뜨기 때문에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축사를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안옥희 간사님 저 목요 세션이 아주 많이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본 사람들이 또 보기도 하고 이제 그걸 또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는데. 자,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원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두냐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그 매트리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캡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캡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캡슐 안에 딱 들어갔다는 생각이 잘안 그려지면, 여러분이 누구는 잘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상상력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그림을 선명하게 그려야 되냐면, 우리 학생들은 알아듣지만, 이게 또 유튜브 분들은 못 알아듣잖아요. 그 상상력 하면은 이상하게 벌써 안 좋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걸 다 풀어드렸기 때문에 아마 상상력이 되게 성경적이라는 걸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캡슐에 들어있다는 게 머리에 이렇게 그려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상세하게 그려질수록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려지지 않는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분필을 하나 드세요. 분필 알죠? 요즘 분필을 안 쓰는데 옛날에 우리 제 나이에 때는 분필을 알아 먹을 거예요. 왜이 흙판 같은 데다가 분필로 썼잖아요. 수업을 할 때. 그죠? 그래서 그 분필을 하나 드세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시면 콘크리트가 딱 보일 거예요. 자, 콘크리트에 그렇게 캡슐을 그리세요. 쫙 예쁘게 그리세요. 그 분필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캡슐에 쏙 들어가서 요렇게 하고 누우세요. 아기가 누워있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들어와 있다라는 느낌 더 들죠? 그냥 이렇게 눈 감고서 내가 캡슐에 들어있어 하고 생각 드는 것보다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니까 더 들어가 있다는 느낌 드시지 않으세요? 그쵸? 들죠? 예, 네, 들 거예요. 자, 그럼 거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몸이 뚱뚱하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거기 캡슐에 꽉 찼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날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조금 이 공간이 꽤 많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느낌을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살이 없는 분을 살찌고 싶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텅 비었다는 느낌이 들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캡슐 안에 말이죠. 우리 이제 방주 캡슐 하면 너무 크니까 지금은 작은, 사실은 우리 방주 캡슐에 안에 있어서 하늘의 그 충전소에다가 꽂고 우리가 충전을 매일날 받기 때문에 뭐 우리 안에 지금 엔돌핀도 나오고 도파민도 나오고 에미콘은 그렇게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시되 이 방주라고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지금 캡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폐물을 지금 태운단 말이죠. 자, 태워야 되는데 지금 그 캡슐이 지금 직통으로 그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그 그림, 그 콘텐츠, 그 하늘의 콘텐츠, 거기 막 푸르러 나무가 있고 막 하늘의 그 나무에 거기에다가 딱 꽂으셔. 콘텐츠를. 하늘의 그 충전소에 있는 데다가 길게 뻗어가지고요. 여러분 캡슐에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을 하늘의 그 선에다가 딱쫙 꽂으세요, 지금.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전기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기체예요. 그러니까 딱 꽂아지니까 캡슐도 전기예요. 전기체. 딱 꽂았을 때 이제 거기 전류가 쫙 지금 흘러내려 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상상.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전기체고 성령님도 전기체고 강력한 전기체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막 떨잖아. 막 떨고. 그래갖고 이 빌전스 목사님이 성령을 세게 받고 3일 동안 너무 떨고 다니면서 식당 갔는데도 이러고 있어갖고 막 사람들이 막뭐 파킨슨 걸렸냐고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떨 수밖에 전기 오면 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막 공명이 여러분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 공명이 되면 막 이렇게 흔들잖아요. 제가 예 나라 시작하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전기 제가 전기체인데 성령님이 전기체가 진짜 얼마나 세겠어요. 저도 이렇게 전기로 느껴서 센데 그 성령의 전기체와 저와 스파클링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저 스파클링 일어난 상태에서 여러분과 같이 스파클링 공명이 돼 스파클링 일어나니까 제가 막 전기가 와서 흔들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분 왜 저러지? 왜 저 그거는 이 성령 전기 체험 못 해본 맹숭 덩어리. 자기가 성령 전기체인데도 성령과 이 하나,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면요. 이게 항상 뜨거워요, 몸이. 그리고 뭐가 전류가 흐르는 것 같고 내가 누굴 기도할 때 금방 전기가 쭉 흐르는 느낌이고. 네? 그거 느낌이 전혀 없는 분들은요. 사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느낌이 둔감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도 되게 느낌이 둔감하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아무것도 못 느낄 때. 진짜 아무것도 못 느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저 베델교회 갔다가 오면서 손만 들면 주르륵 왔다 그랬죠? 그 얘기했죠. 그뭘 받아온 거예요. 성령이 안착이 됐던 거예요. 성령 전기가 저한테 훅 들어와가지고 콘텐츠가 사실 연결됐던 거예요. 베델교회에서. 그게 콘텐츠가 연결되니까 힐링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되는 거죠. 왜? 그 성령 전기 받으면 그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성령 전기가 뭐예요? 초자연적인 이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게 그냥 막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살피기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과 이 하나가 된 거예요, 전기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분의 전기가 흘러나가니까 여러분들을 태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꽂았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보냅니다. 그거 제가 이렇게 보내면 이제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 제가 없이 이렇게 하면은 상상만 해가지고 좀 약해요. 근데 이제 제 전기가 저가 이제 하나님 전기를 받은 제가 쭉 보내면요. 이게 이제 스파클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같이 3자 스파클링이에요. 성령님, 에미꺼,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쫙 그러면 전기가 쫙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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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양자의 관찰자여서 관찰자를 관찰을 하면 그 부분이 물질로 나타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을 빼겠다 그러면은 그게 기름이 태워지고 여러분이 근육을 만들겠다 하고 관찰을 그쪽으로 더 관찰을 해. 그럼 근육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삐싹 마른 분들은 이제 근육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근육.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살이 쪘다고 하면 일단 태워. 그리고 근육은 나중에. 일단 태웁시다. 자, 갑니다. 자, 삼자 전기가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제. 아, 제가 이제 전체를 틀고 할게요. 겔, 훌, 훌, 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삼자 전기. 갑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게 아까 이제 캡슐 안에서 전기가 이어진 상태에서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가 오게 해달라. 하나님, 이제 이분들이 완전히 이 전기가 이 캡슐이 하나님의 그 파워하우스, 하늘에 있는 파워하우스에 꽂아진 거 보시죠? 자, 그러면 주님이 이제 보내주십시오. 전기를 보내서 이 안에 있는 속과 바깥의 모든 노폐물을 다 태워주십시오. 태워질지어다. 자, 태워질지어다.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전기가 오는 소리로 제가 사운드를 하겠습니다. 쥐위 쥐 소리가 또 굉장히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중에 우리 사운드 공부할 때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 캡슐 안에 지금 확 뭐가 차는 게 보여요, 저는 지금. 그왜 가스 총 쏘잖아. 그럼 확 이렇게 가스 그확 이렇게 구름 이렇게 이 공기가 후해지는 게 지금 캡슐이 후해지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이 거기서 이전 전류를 통해서 전기도 가지만
어떤 연기 같은 것도 가는 게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꽉 찼어. 그래서 이제 그 연기가 이게 점점 이제 블루 또 변해. 점점 블루 변하면서 여러 번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태워지는 게 보여, 지금. 지금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보이는 분과 전기를, 체를 느끼는 분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로 손들지 말고 그냥 몸으로 손들어 보세요. 한 분, 그다음에 두 분, 슈슈슈슈 세 분, 네 분, 쭈쭈쭈쭈쭈쭈 계속 여러분이 그 상상을 아주 명확하게 할때 그게 더 느껴져요. 더 느껴져. 야, 오늘 다 공명될지어다. 자, 오늘 캡슐 안에 지금 전기가 다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좀 걸려. 근데 이미 충만해 있던 사람들은 금방 스파클링이 일어나죠. 그런 분들이 지금 손드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생각이 많은 분들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게 스파클링 잘안 일어나. 주주주주 생각이 단순해지고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일지어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굉장히 실제 몸으로도 느껴지고, 여러분 상상이 실제인 거 아시죠? 이 졸업생들은 알아. 8기 학생들은 이제 더 알게 될 거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요즘은 정체성 공부하냐, 이제 그거 잘, 아직은 잘 모르는데, 상상이 실제라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여러분이 상상을 더 선명하게 할수록 실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실제로 태워져. 여러분 태워지고 이게 배가 쑥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옷을 빡짝 딱 맞고 입을 거 오신 분들 오늘 체크 한번 해보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딱 맞는 거 아니면 얼른 가셔서 청바지 잘안 맞는 거딱 맞는 거 입고 오셔. 그러면 이거 딱 끝나고 나면 흐물흐물 해줄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가 일어났다는 걸 알아야 믿음이 여기서 믿음이 생겨야 돼. 그래야 여러분 끝나고 나도 이 믿음이 이어져갖고 여러분이 점점 더 빠진단 말이지. 이 시간에 많이 빠진 분들도 있고 쫓겨 빠진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일단 오면은 쫓겨 빠진 사람들도 더 계속 빠질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렇게 빠져온 사람들 얼마 우리 사례가 꽤 있잖아요. 우리 간증이.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팔을 빼고 싶다, 오른팔만. 그럼 거기다가 집중하면 거기가 빠져요. 여러분이 관찰을 어디에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캡슐 안에 지금 이 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내가 뱃살을 빼겠다라면 뱃살에다 집중하면 거기가 빠질 거고, 예, 팔에다 집중하면 팔에 빠질 거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원하는 곳에다가 집중하시면서 받으세요. 이 하늘에 충전된 거기서 전기. 이게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이 진짜 하늘의 파워하우스에서 오는 전기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노폐물 날려버리는 건 아니지 뭐. 녹여버려, 날려버려. 아, 이 감정의 누구, 감정. 여러분들이 충전을 갖다가 잘못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충전을 하늘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음식으로 한 분들 일단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걸 받으면은 더잘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입을 즐기려고, 입을 즐기는 것도 입을 즐기려고 해도 육이거든. 육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처럼 옛날에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녔던 사람. 저놈의 맛집만 들어가면 2시간도 가갖고 운전하고 갔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막 냉장고에 텅텅 비어 있어, 진짜. 그래야 내가 이 도파민과 이 엔돌핀이 하늘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 차이요, 차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될거 아니야, 예배에 오셨으니까. 음식으로 받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 막 음식 맛있는 거 보면 막이 탐심, 이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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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식. 탐식의 영이 마구 막 나와가지고 마구 먹어 제끼는 분들 빨리 회개하시고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 뭔일 일어나. 막 빠져. 죄의식을 가지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음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 파워하우스 꽂지 않고 바깥에서 꽂아서 이렇게 했던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한다는 거는 후회하는 게 아니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지금 그 전기 엄청 느끼시면 손 들어봐요. 몸으로 손 들어봐요.
둘, 셋인데, 왔어. 였어. 일곱. 안 되는 분들은 모여. 아홉. 열. 생각, 열하나. 안 되는 분들은 모여. 생각이 그냥 말짱한 거예요. 이게, 응? 어? 이 생각이, 이 혼이 복잡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혼이 복잡해서 안 되는 분들은 일단 회개하시는 거야, 지금. 아, 이런 거 손으로 안 들어도 돼. 그냥 이걸로만 들어도 되는 거야. 손으로, 그냥 몸으로 손 들어도 돼. 지금 근육도 생길 수도 있고, 또 지방이 태워지는데, 여러분들의 아까 이몸 안에 이 내장 이런 데 많이 껴있거든. 그거 되게 위험해. 그런 사람들 굉장히 몸이 무겁게 느껴져. 그리고 병도 잘 걸려. 날씬해도 그 안에 있는 거다 태워버려야 돼. 안과 밖을 다 태워요. 마음에 있는 이 지방도 많잖아요. 독소, 마음의 독소, 용서하지 못함, 분노 이런 거, 이런 거다 태워버려. 어디다가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될 거예요. 이러면 축사도 돼요, 맞아. 태워지는 거거든요. 축사 저절로 돼요. 지금 누가 축사 된다 그러는데, 예, 축사 저절로 돼요. 왜냐면 하늘에서 에너지가 오는데, 당연히 축사가 되죠. 예. 근데 여러분이 이 에너지가 툭 꺼져 있는 사람들은요, 축사도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이 전기가, 예. 이거가 조금 너무 배터리가 소모가 돼갖고 약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걸 막, 배터리 충전시키는데 지금 막 소모가 되다 보니까 못 느끼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걸 회개를 하잖아요? 그 깨끗해져. 그럼 배터리 충전이 빨리빨리 팍팍팍팍. 근데 이게 깊이 회개가 안된 분들은요, 이 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0의 배터리 0이라고 치면, 0의 배터리라고 치면, 이 혼이 강하다 보니까 0의 배터리가 이거 하나, 빨간 줄 하나. 근데 이 혼의 배터리는 강해. 그러니까 혼의 배터리가 뭐야? 혼의 배터리 강한 분들이 분노, 용서하지 못한 거, 걱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야. 근데 지금 0의 배터리가 올라가야 지금 하늘에 있는 충전소하고 연결이 확 되거든. 왜? 어차피 이 하늘에 있는 파워하우스도 0의 파워하우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혼이 배터리가 센 분들은 회개를 하면 혼의 배터리가 약해져. 회개를 한다는 건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없어지는 거거든. 그럼 혼의 배터리가 약해지고, 이제 영의 배터리가 이제 한 줄이 점점 올라가. 그러면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충전이 빨리 많이 되니까, 이게 많이 된 거니까 막, 뭐 돼? 충전이 많이 되면 막 힘이 에너지가 꽉 차지니까 막 스파클링이 일어나지. 그럼 여러분 안에 막 쪼여지는 느낌, 지금 막 누가 쪼여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품도 막 나와. 이런 막 반응들이 막 일어나. 근데 멀뚱멀뚱 아무 느낌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혼의 배터리가 꽉 차가지고 그 혼의 배터리부터 지금 약화시켜야 돼. 아이고 이명장에는 불덩이가 됐어. 저런 분들은 이제 많이 배터리가 지금 0의 배터리가 지금 올라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그 충전소에서 이게 쭉쭉쭉쭉쭉쭉 아고 막 스파클링이 일어나니까 지금 막 살도 빠지고 막 태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지. 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 배터리 혼의 배터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내려버려야 돼. 거기에 배터리를 비워. 그리고 0의 배터리로 지금 올리는 거야, 여러분들. 그거 지금 제가 지금 올려놨죠? 저 카페 그림? 그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림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세션 갖기 전에 제가 올려놓은 거야. 왜냐면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면 이잘 일어나.
실제로 몸이 반응해. 왜냐면 몸이 에너지거든요. 근데 보는 것도 에너지야. 보물로 인해서 에너지가 확 차지거든. 듣고, 보고, 소리, 뭐 이런 것들이 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바꿔요. 여러분의 프리퀀시를 몸 안에. 이게 과학이 얘기하는 거야, 얘기야. 이 캡슐 안에, 여러분들 안에, 저 캡슐에 꽂아 있는데, 거기 와 있는 게 지금 그 연기처럼 뿌얀 게 불로 변해갖고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그냥 뿌옇게 있는 분들도 계셔. 불로 안 변하고 있어. 여러분이 맹숭맹숭 하신 분들, 혼이 너무 그냥 생각이 꽉 차가지고 맹숭맹숭 하신 분들은 연기, 이게 막 전기가 와가지고 연기처럼 뿌옇게 지금 캡슐 안에 되긴 되는데 이게 불로 변해갖고 에너지로 확 변해서 여러분 걸 태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연기만 꾹 차있는 분들도 계셔, 제가 보니까. 자, 그런 분들 더 이게 이제 이게 배터리가, 영의 배터리가 올라갈수록 지금 이게 불로 변할 거야. 어떤 분들? 회개하는 분들, 진정으로. 자, 그런 회개를 하면은 이제 이 혼의 배터리가 점점 약해진다 이거죠. 자, 루인 차차 수슈슈슈슈슈슈슈 루루루루루루루루 주님, 제가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니까 이거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 기도 9장 통해서 가르쳐 드렸죠. 인정하는 거예요. 다내 탓이에요, 여러분. 아, 남편 탓도 아니고 애들 탓도 아니고 다내 탓이로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체한 거, 대체한 거.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음식을 먹기보다 이 세상의 음식으로 내가 충전받으려고 했던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람으로 살지 못했던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영의 배터리가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지금 백그라운드 바꿨어요. 여기서 지금 전기, 하늘에 꽂아진 전기가 막 여러분들 오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늘에 프리퀀시가 와갖고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전기 배터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제가 왜 우리가 배터리인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할 건데, 이게 우리가 배터리 자체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지금 과학적으로 지금 뭐 우리 몸 안에 만드는 뭐 이런 거, 그런 거뭐 여러 가지 발명해내고 지금 되게 지금 진보하고 있고 디벨롭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여러분 배터리 너무 약해진 분들 빨리 혼의 배터리 줄이시고 지금 영의 배터리 빨리 채우셔. 쥐쌉! 아, 지금 더막 전기 많이 오는 분들. 지금 뭐 태워지기도 하고 막 불러오고 막 이런 분들 손 들어봐요. 몸으로 손 들어봐. 몸으로. 저걸로 하지 말고. 컴퓨터로 하지 말고. 그렇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많이 늘었다. 일곱, 여덟. 지금 많이 늘고 있네, 이제.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자, 뭐, 뒤에는 안 보이는 분들은 안 보여서 그렇고, 이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분들, 가리고 있으니까, 샤샤샤, 지금 늘어나고 있네. 자, 계속합니다. 자, 아직도 이제 영의 배터리가 아직 안 채워지는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회개할 때, 이 혼의 배터리가 찌르르 줄어서 한 줄이 찍기,
이제 배터리가 얼마 남았어? 충전했어요? 충전했어? 나는 안 해! 이래요. 그럼. 나는 혼의 충전을 안할 거야! 그러세요.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하고 사단이 그럴 거예요. 응? 빨리,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 지금 한 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미워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걱정하세요. 얼렁 하세요. 나는 안할 거야! 내 배터리, 혼의 배터리는 난 충전 안 시켜, 이제. 나는 영의 배터리만 충전해서, 하늘에서 오는 엔돌핀 받고, 하늘에서 오는 도파민 받아서, 에미코 성교사님처럼 익사이딩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치셔야 돼. 사단은 계속해서, 너 죽는다. 이거 배터리 딱 들으면 넌딱 죽어. 큰일 났다. 빨리 배터리 충전하라. 배터리 충전하라. 머시머시, 배터리 충전하라. 머시머시, 이러고 나온단 말이지. 그럼 그 모시모시 노만데, 야, 이 모시모시 노만아, 가라. 내가 이게 진짜 내 충전인 줄 알고, 나 이걸로 충전하고, 먹는 걸로 충전하고, 드라마로 충전하고, 음란물로 충전하고, 남자분들, 여기 형제님들, 몰래몰래 봐던가! 빨리빨리, 그걸로 충전 안 돼!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야, 여러분이. 피폐되고, 영혼이 피폐돼, 그리고 술로, 담배로, 이렇게, 여, 크리스찬들이 술, 담배 하는 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그걸로 충전해봤다, 충전 안 돼. 여러분, 이 사단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혼의 배터리가 쭉 충전되면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결국은. 거기 혼의 충전이 되면 죄 짓는 것밖에 할게 없거든. 혼의 배터리가 충전되면. 영의 배터리가 충전되면 어때?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삶의 열매가 나오고, 관계가 좋아지고, 재정이 터지고, 은사가 발현되고, 다 이런 거야, 이쪽은. 이쪽을 선택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쪽을 선택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여전히 혼의 배터리 충전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빨리 그 배터리, 하고 죽어버리게. 줄 하나만 만들어. 줄 하나만 만들면 힘이 없어, 거의. 죽기 직전이라. 다 죽는 거는 아마 잘안될 거야,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자꾸 줄이셔. 그쪽에 혼의 배터리 지금. 자, 영의 배터리를 지금 올립니다. 혼의 배터리부터 먼저 내려볼까? 혼의 배터리 쉐! 쉐! 내려가라. 혼의 배터리 쉐! 내려가라. 혼의 배터리 샥샥샥샥샥 내려간다. 야. 아라라라라. 혼의 배터리 쉐! 내려간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되고. 에? 미워하고 싶은 사람 미움이 안 생겨? 샤샤샤샤 걱정이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안 돼. 샤 따따따따따따 샤샤샤 남한테 비교하고 싶 비교를 하지 않게 돼. 비교가 안 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샤 내려간다. 샤 경쟁을 하고 싶은데도 경쟁심이 안 생기네. 샤 내려간다. 샤나 좋은 경쟁은 괜찮은데 주로 우리가 나쁜 경쟁하잖아. 아 누가 샤넬 샀으니까 나도 샤넬 사야 되고. 아 누가 벤츠 샀으니까 나도 벤츠 사야 되고. 아 누가 명품 옷 입었으니까 나도 명품 옷 입어야 되고. 아 저기 누구는 어디 저 레스토랑 멋진 데 가서 먹였다는데 남편 구박하는 여러분들. 아, 내려가라, 착착착착착 내려가라. 아, 우리 남편은 왜이 모양이야? 아, 우리 생각했던 이 혼의 배터리가 꽉 찼던 분들. 아, 내려가라. 아유, 남새끼는 다잘 되는데 우리 새끼는 왜 이래, 이 모양이야? 맨날 저 TV만 보고 공부도 안 하고. 에이, 이거 내려가라, 이 배터리. 에이, 내려가라, 지지직직 내려간다. 아, 누구는 은사가 막 발현돼 갖고 저렇게 막 영적인데. 아, 나는 영성도 없고. 에이, 내려가라, 지지직 내려간다. 그저 혼의 배터리 잠깐 내려간다. 아, 누구는 이렇게 이쁜데 에미코 성교사 선생님 이쁜데 왜 이렇게 난 못생겼냐? 에이 내려간다 에이씨 아 누구는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좀 젊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하고 주름이 있냐 내가 에이 내려간다 찍찍 내려간다 찍찍찍찍찍 그 배터리 내려간다 쉑쉑쉑쉑 아 누구는 빨리 돌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니? 에이 내려간다 쉑쉑쉑쉑쉑쉑 내려간다 아 누구는 되게 지혜로워가지고 말이지 아뭐 지식의 은사도 오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멘붕이야 멘붕 아무 생각도 안 나. 내려간다 아 누구는 성경을 보면 그냥 막 뭐가 온대 필이 꽂히고 나는 그냥 뭐 봐도 뭐뭔 소린지 개소린지 그냥 못 알아듣는 이 멍텅구리 이거 버리 아 내려간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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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하냐? 에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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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간다. 아이 믿고 소년은 저렇게 건강하게
딱 치는데 저 나이에도 아랑 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맨날 아프냐. 에이 내려간다 씩씩씩씩씩씩 내려간다 자 배터리 충전 다 빼. 배터리 더 충전하세요. 이제 더 내려가면 죽습니다. 오바 배터리 나는 제가 왜 이렇게 밉냐? 빨리 생각하세요. 아유, 우리 자식은 왜저 모양이냐? 라고 빨리 생각하세요. 자, 그거 생각 안 하면 지금 배터리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배터리 충전하라, 오바! 배터리 충전하라, 오바! 안할 건데. 나 이거 안할 건데. 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배터리 지금 한 줄만 찌찌찌찌찌찌찌 아주 죽게 생긴다. 그대로 놔둬. 그대로 놔둬. 더 이상 이것도 충전시키면 안 돼. 자, 이제 0의 배터리 갑니다. 슝슝슝슝. 자, 하늘에 있는 이 배터리 쫙 연결된 거에서 전기가 주르륵 와갖고, 이제 0의 배터리가 쭉, 배터리가 막 올라. 이 배터리 파워로 여러분들 막 태우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살을 태우라 이거야. 오늘 살 태우는 날이라 이거지. 그래서 막 근육도 잠깐만. 근육 만들어주려면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로.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에너지 전자파로 해가지고 이게 근육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게 해서 그런 거 발명해가지고 뭐 꽂기만 하면 근육이 막 떨리고 근육이 막 근육이 실제 생기는 거 그런 기계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전기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전기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이게 막 이런 것들이 적용이 잘 돼서 이제 이걸 내가 과제하면서 우리 8기 학생들한테 조금 더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그거 얘기하다 보면 2시간 다 끝나야 되니까. 지금 0의 배터리가 막 충전된, 막 올라갑니다. 끌어당겨. 끌어당겨. 전기, 하늘 파워하우스에서 끌어당겨. 쯔아, 쯔아, 끌어당겨, 슉, 끌어당겨, 오. 저좀 보세요. 전기가 막올 거야. 전기가 지금 막. 여러분들한테 와서 여러분을 충전시키고 어우, 이제 불이 들어서 태워지네. 이제 오는 분다, 온다, 온다. 이제 더 오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지금 회계가 깨끗해져서 이 배터리, 이 혼의 배터리가 많이 비어있는 분들은 지금 전기 엄청 올 거야. 자, 손들어봐요, 지금. 0의 배터리 많이 오는 분들. 많이 오네. 이제 손 드시는 분들이 아까보다 훨씬 많아졌어, 지금. 그렇지. 옳지. 많이 온다, 많이 온다. 옳지. 민진경이는 아직도 안 와? 어? 멀뚱멀뚱 뭐 있어. 오는겨? 내가 오늘 저 개인 사역 받고 은혜 받았는데 와야지. 아, 혼이 말땅말땅한 분들은 그 배터리 빨리 줄여야 돼. 자, 그럼 한번 누구한테 들어봅시다. 이미진 자매님, 뭔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얘기해봐. 얘기하면서 합시다, 또. 아, 금강상도 식후경이야. 이제 뭔 일이 일어나는 거 보고, 듣고 또 합시다. 자, 이미진 자매님, 얘기해보셔. 뭐가 일어났는데? 이미진 자매 손 들었잖아. 아따, 참말안 해. 자. 아, 제가 지금 열렸어요. 되게. 뭐가 열렸는데, 뭐가? 뭐가 아, 일어났는데, 지금? 전기가 오고, 에? 뭐가 와요? 뜨거워지고, 온몸이
온몸이 뜨거워지고, 그다음에 희락이 막 오고, 그다음에 제가 좀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생각할 일이 많았는데 그게 뻥 뚫어지면서 찌릿찌릿. 근데 그러다 몸에 실제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건, 그 찌릿이 예예 예. 나는데, 오늘 살 빼기니까, 그거하고 관계해서 그리고 근육이 만들어졌던, 뭐와 태워, 뭐 살이 하품이 돌아갔던, 뭐. 아 배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 나요. 배가 배 단단한 배 느낌이지만, 예예 예. 이게 느낌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일어난 거거든. 느낌은 하품이 실제예요, 좀 많이 여러분들. 네, 이게 계속 숫자가 되더라고요. 파동이 바뀌거든요, 배. 이 전기차라 그랬죠? 여기 전기가 바뀌면 여기 물질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기로만 해갖고 실제 근육을 만드는 기계 같은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의 느낌이 온 거는요, 실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상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지가 않다니까, 이건 무식한 소리야, 여러분, 그거. 이거 과학을 몰라서 그래. 계속 가세요. 자, 박성희 자매님은 뭔일 일어나는데? 자, 양해요. 네. 오케이. 박성희 자매님 먼저 하세요. 양혜원이 네. 먼저 하세요, 양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줄 가지고 여기 폭주를 많이 먹어서 여기 뱃살을 쪄가지고 해봤는데 1인치가 줄었어요. 박성희 자매님 지금 1인치가 줄었어? 네네네. 1인치가? 네네. 1인치면 이만 꽤 되는데. 우와, 대박. 여러분도 줄 그래서 잡았다, 그렇게 제가 하세요. 줄다가 좀 했었어요. 아유, 잘하셨다, 잘하셨다. 마른 분들도 줄여가지고, 마른 분들은 근육이 생기니까 더 두꺼워질 수가 있어. 근데 일단은 내 안에 팩이 많다는 느낌이 일단 태우자고. 근육은 좀 이따 만들고요. 아이, 잘하셨어. 아따, 저렇게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 줄자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 저런 분들은 많이 바라보니까 관찰자의 효과에 의해서 실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기가. 근데 전기 엄청 느꼈어요? 송희 자매님? 네네. 충전 여기 많이 됐어? 충전 많이 됐어? 흔들리기도 하고. 쫙 올라갔어, 배터리? 네네. 기쁨이 많이 풀어진 것 같다. 진짜 올라간 것 같아, 보니까. 네네. 좋아, 좋아. 계속 하세요. 혜원 자매님. 저는 손가락이 오른손 너무 아팠어요. 뜨거우면서 뭔가 끝에 뭐가 막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손끝까지 막 이렇게 자기 내제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였어. 전기가 그냥 막 자기가 혼자 뭐야? 이걸 어떻게 아파 너무 이렇게 얘가 혼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그 정도인데 머리랑 여기가 막 이렇게 뜨거워갖고 너무 뜨거워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몸을 만져봤는데 요즘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솔직히 많이 밤에도 먹고 그래서 둘이 뭉실했는데 이 라인이 생겼어. 이 옆에 이 안이 이렇게 싹 이렇게 오! 야, 배워졌다, 금방. 여러분,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럼 X에다가 그게 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니, 여기 초자연적인 게 X 에너지가 오는데 자연적인 게 일어난다? 이게 자연적으로는 한참 걸리잖아, 이 라인을. 근데 네. 초자연적인 에너지 받으면 초자연적인 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과학이요. 내 말이 아니라.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돼요. 초자연적인 게 뭐가 일어나? 크리스찬들, 쟤네들 이단이야, 미쳤어, 왜 살빼? 저게 성경이 어딨어? 여러분, 성경이 그런 진짜 세한 것까지 얘기하면요, 지구 끝까지 써야 모자른데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말하는 이 무식한 인간들, 성경에는요, 중요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셋을 낳고 이난거 있잖아요. 아담이 저기 가인을 낳고 아벨을. 여러분, 가인하고 아벨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때는 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왜 가인하고 아벨만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그 복음의 줄기에, 하나님의 경륜의 줄기에 있는 사람만 쓴 거야.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의 얘기를 다쓴 히스토리 책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히스토리 책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러면 여기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은 어디 있는 거야? 이런 게 무식한 소리야. 저도 사실 그렇게 무식했어. 저도. 근데 성경은 중요한 경륜에 관계된 인물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다 써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말하는 거? 엄청 무식한 소리야. 이살 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야. 근데 원리는 있잖아, 원리. 왜 살이, 독소가 없어지는 게 이게 치유야, 이게.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하는 거지, 우리가. 살 빼갖고, 뭐,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고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잘난 체 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아니오잖아.
살이란 게 뭐야? 독소잖아. 노폐물이잖아. 그러면 노폐물은 이 빼는 게 하나의 뜻이요. 노폐물을 가지고 다니는 게 하나의 뜻이 아니요. 근데 에 그거는 안에 영의 노폐물만 빼면 되지. 바깥이 무슨 그건 또 영혼육이 하나라는 걸 모르는 거고 하는 인간들이 또 무식한 소리야 이거는. 영혼육은 하나야. 영이 건강하면 혼도 건강한 생각을 하게 돼. 그러지만 육도 건강해. 그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영이 건강해지니까 제 몸까지 건강해지잖아. 옛날에 맨날 골골댔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더 건강해져요. 왜? 나이 들수록 저는 영이 더 건강해지거든. 왜? 시간이 흐르면 가면 갈수록 저는 주님을 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추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구할 거기 때문에 영이 더 건강해지니까 혼이 더 건강해져? 혼이 건강해지니까 육도 건강해져. 근데 여러분 생각 어때? 나이가 드는 거면 다뭐 아프고 여기서 쓰시고 저기서 쓰시는 거지. 아이고 갱년기가 왔는데 뭐 어깨 통증 있는 거 당연한 거고 뜨거워 딱 더웠다 하는 거 당연한 거지. 당연한 게 어딨어? 그거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육의 세상. 저는 우리 집안이 갱년기 빨리 오는데 아주 유명해. 언니들 다 겪었어. 엄청나. 45이면 와 그냥. 응. 골골해 다들. 나는 갱년기가 뭔가 그러고 했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버렸어. 나 뭐지 하다 보니까 60이 다 돼가네. 갱년기 안 겪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요 생각. 이 생각이 실제라는 얘기요. 에미코가 생각을 이렇게 하니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우리 양혜원 자매님. 그래서 지금 라인이 생겼다 이거지.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이 저절로 막 이렇게 의자에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몸, 아, 뭐지? 그 운동하는 거. 그 위에 다 있는 것처럼 막 몸이 혼자 알아서 막 왔다 갔다 앞뒤로 옆으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사실 위에가 이렇게 빠진지 몰랐어요. 지금 만져봤는데 배는 물론 들어가지만 그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단단해진 느낌, 착 올라간 느낌. 그리고 이팔 여기가 이렇게 어떻게 쭉 이렇게 일어난 거 만져봤거든요. 같아요? 그 비결 좀 한번 그러니까 얘기해 봐. 조그맣게. 이게 안 근데 되는 분들도 여기도 계시거든? 되게 흘림. 여기 잘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글쎄요. 막 팔도 점점. 되고, 막 배도 되고, 막 실제적으로 엄청 일어난 거야, 지금, 양현 자매님이. 물론, 네네네. 이제 저하고 개인 사역 요번에 받는 주였잖아.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 영이 열린 것도 사실이긴 한데, 지금 이 시간에 저한테 받을 때 뭐를 했고, 뭐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좀 잠깐 팁좀 주실래요? 이거 안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 그 캡슐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거를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게 실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여보, 여러분, 이거 실제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믿어버리고 하니까 실제가 일어나. 예를 들어 믿음대로 영화를 될지어다. 내가 거기 감기 나가 내가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리고 에미코 그대로 그게 그냥 전달이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을 때 되지, 그러니까 무슨 어떤 나의 생각, 이거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그냥, 된다. 어떻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안 되는 분들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 그럼 나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제거됐는지 얘기해 줘봐. 양현 자매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잖아. 그게 어떻게 나의 생각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됐는지 그것도 팁을 잠깐 줘봐요. 왜 그렇게 된것 같아? 아 이게 저 인터넷 좀 그냥 해봐요. 에미코님을 믿는 생각, 에미코 나 선교사님을 그냥 이렇게 저분은 자기가 믿고, 왜 됐는지도 몰라. 내가 보는 하나님께서 견해는 진짜 이래. 그 에너지를 내가 보는 견해는 이래. 저분 되게 복잡한 사람이에요. 요즘 뭐 생각이 많았던 분이거든. 네, 지금 개인 사역을 받았어요. 이제 15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역 하는 시간이잖아요. 박사님 수업이니까. 저분이 많이 깨졌어요. 그리고 회개도 많이 했고, 요번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예. 네. 그러면서, 혼의 배터리가 약해진 거예요. 본인은 왜 됐는지도 몰라, 지금. 혼의 배터리가 약해지니까 영의 배터리가 확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확 빨리빨리 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이해되시죠? 그게 비결이에요. 근데 저분은 왜 됐는지 자기도 잘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딱 보니까 저게 왜 저렇게 빨리 됐지? 알아, 저. 자, 김복자 자매님은. 뭐가 일어났어? 저는 제 몸이 한증막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
그면서 이그 치유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요. 가슴이 너무 통증이 많이 와요. 지금도 아파요. 그리고 이제 오른손 손가락으로 이제 가슴에다 가슴이 왜 아픈 대고 것 같아요? 심령의 치유가 되어지면서 아, 이제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치? 축사가 손과 일어나는 바깥이 거죠. 다 지금 되고 있는 거네. 바깥은 여기 태우고, 이 안은 머리선 또, 머리부터 이제 몸 전체가 이제 그 불이 계속 임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그 파란 불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빨간 불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그럼 막 그냥 저번에 이제 불사역도 하고 이제 다른 사역도 이제 했는데 그런 사역할 때와 지금 요번에 했던 거하고 다른 게 뭔가요? 지금은 그 치유와 더불어서 불이 임하는 것 같아. 이렇게 치유와 더불어서 불이 임한다.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이제 간사님이 했던 불로 막 이렇게 상상하는 거와 오늘 이 배터리하고 차이를 이렇게 본인이 느낄 때 어떻게 다른가요? 왜냐하면 보통 불사역은 많이 하잖아요. 바깥에. 다른 사역에서도 불사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효능이 뭐 있는지, 불사역 할 때는 그냥 불만 뜨겁게 임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 축사가 같이 일어나면서 눈물도 막 일어나, 아니, 눈물도 막 불사역 할 때면 나와요. 축사 안 일어나나? 그때도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슴에 통증이 있는 거는 그때는 아, 없어요. 이게 좀더 깊이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통증이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쫙 때리면 아픈 그런 통증 있잖아요. 가슴이 이렇게 그러니까 좀더 통증이 오면서. 예리하게 일어난다는 느낌이 드시는 거구나. 이 통증은 속까지를. 진짜 아프면서 이렇게 축사가 일어나면서 눈물도 나고 이게 오른쪽 가슴 손가락이 여기다 이렇게 됐는데 오른쪽 손가락 가운데도 찌릿찌릿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하는 스타일 이거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제가 과제 준비하다가 또 필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처음 해본 건데 지금 이 사역이 좋은가요, 여러분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효과가 있으면 계속할 거고, 아니면 그냥 단순 불사용만 할 거고, 옛날에 그냥 다른 사역에서 하듯이. 양의 원자면인데 이게 훨씬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축사 사역하면 불사역 주로 하잖아요. 그건 아주 일반적인 사역이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지금 이게 더 훨씬 강력한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아니면 덜한 거?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반응들을 내가 봐서 앞으로도 이제 내가 방향을 좀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실질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요, 몸에. 오케이. 혜원자매님 느낌은? 저도 혜원자매님.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네, 같아요. 저도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에너지를 진짜 이렇게 흡수하는 느낌? 에너지가. 그래서 여기가 꼭 이렇게 쇠가 있는 것 같아요. 손가락이, 쇠 손가락, 뭐랄까, 쇠가 돼서 진짜, 이런 건 여기를 움직이는 처음이야. 오케이. 이게 좋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떨지 내가 다 물어볼 수 없지만, 이 좋다는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 아, 저거 되는구나라는 믿음이 오면 더 일어날 거야. 자, 합시다, 또. 갑니다. 자, 충전된 거 지금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볼수록 이게 더잘 된다라는 걸 지금 이두 분을 통해서 이거 들은 거예요, 간증은. 그림이 자세하게 보여요. 자, 내가 먼저 그림이 자세하게 보이라고 기도할게요. 자, 이 캡슐 안에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선이 쫙 파워하우스에다가 지금 하늘에 꽂아진 거, 단단하게 꽂았는데 얇은 선이 아니야. 되게 두꺼워. 그리고 굵어. 그래서 지금 엄청 굵어. 근데 여기서 엄청 들어오는 거야. 우리 권정희님도 많이 왔네. 샤자 전기가 막 파워가 뿡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늘의 파워니 얼마나 세겠어? 한 번만 뻥 하고 맞아도 이 캡슐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그나마 단단한 캡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터지지 않아. 그 정도로 아주 위험한 에너지야 이게 하늘에서 오는 거. 그래서 죄인들한테는 아주 무섭게 느껴지는 에너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뽕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뽕 오고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 속과 바깥의 노폐물 안과 바깥의 이 노폐물을 뽕 하고 한 번에 그 전기에 그냥 촥 부딪히면 쯔락 하고 태워질 그 정도로 강력한 거야. 아 사천 사역이 하늘을 나는 것 같다네. 아 좋아 좋아. 아또 이거 하라고 막 나의 또 프리퀀시를 막 높여주는 몇 분들이 계시네.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이 에너지가 더 나면 뭐가 또 일어날지 몰라. 너한테도 에너지가 막 나가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잘 보이세요? 이 얇은 선이 아니야. 되게 두껍고 굵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딱 닿잖아. 그럼 콘센트 꽂았는데 내가 땡기잖아. 주님 오세요 하고 딱 땡겨. 그리고 제가 뻥 하고 소리를 낼때 이게 뻥 와가지고 이 캡슐이 터질 만큼의 에너지가 온다. 스파클링이 터진다고 생각하면 그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만가 밖에 노폐물을 충분히 태우도 남지 않겠어? 자, 합니다.
아, 내려오고 있네, 지금. 야, 캡슐이 터지기 직전이야, 지금. 여러분의 몸도 막,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터질 것 같아. 캡슐 안에 에너지가 너무 세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캡슐 안에 에너지가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그 에너지고 하고 지방의 에너지가 닿았어. 그래서 그 지방도 에너지거든요, 실제. 근데 이 캡슐에 하늘에서 오는 에너지가 세니까 그 지방을 지금 막그 에너지가 스파클링 일어나면서 막 태워. 지 하고 태우는 거야, 지금. 막 냄새도 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혼 안에 있는 어떤 미움을 태우겠다면 거기다가 초점 맞추면 그게 일어날 거고, 여러분 뱃살을 태우겠다면 그게 더 많이 일어날 거고, 여러분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태워질 거야. 여러분이 낮은 자존감에 태워야 되겠다. 그럼 낮은 자존감이 태워질 거고, 걱정에 근심에 태우겠다면 그게 태워질 거고. 막 지방이 막 태워지는 게 보이네. 그냥 지방이 새까만 수더미로 바뀌네. 수더미.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 자, 한번더 보냅니다. 오, 자, 하늘에서 지금 전기가 막 돌고 있는 거예요. 파워하우스에서 이제 보내기 직전에 이제 막 모으는 거야. 예. 자, 누구한테 이 전기를 줄까? 누구한테 이 에너지를 더 많이 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회개한 자, 어떤 것보다 나를 원하는 자. 에게 내가 더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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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저 주님만 더 사랑해요. 주님만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해요. 이러면서 여러분 땡기세요. 제가 지금 이제 전기가 지금 하늘에서 빙빙빙 보내기 직전에 막 돌고 있는 거야. 우우우우우우 전기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성령님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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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내려갑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아,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요. 전기가 캡슐 안에 확 들어와버렸어. 이제 캡슐 안에서 지금 막 그냥 연기인데 이게 막 불이 섞인 연기네. 아까보다 이게 막 에너지가 너무 세갖고 불이 섞인 연기야. 이게 막 여러분의 막 지금 지방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영원육의 지방 안에서 그냥 막 태워가지고 이글이글 막 그냥 온몸 불 붙었어. 여러분 불덩이야 불덩이 지금 불 붙었어.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불타고 있네 지금. 아이고 막 타가지고 냄새가 막 나요 지금 여러분의 양막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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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타고 있어 지금 지방들이 그냥 다 날라간다 야
배로 날려보내. 다 타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사운드에 비해서 세포가 바뀌어요. 여러분, 앞으로 사운드 공부할 때 나오지만 제가 지금 헤치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과학을 하고 있는 게요.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저 여자 저거 뭐 하고 있지? 지금 이럴 텐데 건 아주 과학을 모르는 이 사운드가 뭔지 에너지가 어떻게 관련된지 전혀 모르는 무식한 분들이 이제 그렇게 저를 또 판단하고 이단 삼단 하겠지? 아 그러던가 말든가. 다 날려보냈어. 제로. 자, 이제 지방을 날려보니까 근육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겠어. 자, 근육 만들게. 자, 지금 이제 살이 좀헉 말랐는 분들 근육을 만들 거니까 근육을 이제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너무 말른 분들은 또 재, 그럼 두꺼워질 거야. 저 유은자매님 말랐다고 썼다. 근육 만들, 지금 얘가 재. 자, 근육은 근육, 이제 하나님 근육의 에너지 이제 보내주세요. 자, 하늘에는 다 있겠죠? 하늘에는 모든 만물 창고일 테니까. 에너지도 근육 에너지, 지방 에너지가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럼 이제 이번에 근육 에너지를 보내면 물질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공명하면. 초자연적인 동네 아니야, 여기가. 내가 생각하고 땡기는 대로 되게 돼 있는 동네거든, ABM은. 여러분, 다른 동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의 원리는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이단이야. 쟤네들 뭐 하는 짓이지, 이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다른 데와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갑니다! 이걸로 해. 갑니다! 천을 저여자 마마시다, 마마시. 자, 지금 여기 근육의 에너지가 가고 있는 거야. 눈 떠보세요. 자, 제가 확대시켜요. 눈 떠보시고, 자, 근육의 에너지가 오라처럼 여러분한테 들어갑니다. 에이. 크게, 크게. 오. 스포츠라인, 스포츠라인. 자, 에너지가 지금 쭉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전기를 따라 쭉그 굵은 선을 통해서 내려와서 캡슐에 지금 누 안착이 됐어요. 자, 이제 이 근육의 에너지가 쫙 탔습니다. 이 안에 캡슐 안에. 이게 무거운 에너지예요, 이거는. 근육의 에너지기 때문에.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이 아니에요. 이 에너지가 무거운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뿡 들어갑니다 지금. 자, 배로 들어가고 다 필요한 대로 쉬. 이제 근육이 이제 이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이고야. 근육 만들기 힘들다. 근육이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근육이 만들어서 단단해졌다고 느낀 분들 몇분 나오셔서 간증해 보세요. 자, 손 들고 나오세요. 양희연 자매님은 아까 부지 만들어졌어? 아까보다? 어떻게 더 만들어졌는데? 실제라, 실제. 이게 사람들이 안 믿어. 그 실제라는 증명이 있어야 돼. 응.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은 줄 알아? 응. 양현 자매, 오, 음성 오프. 저는 이번에는 저 아까랑 굉장히 틀린 에너지를 느꼈어요. 응.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면으로 된 에너지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여기를 쫙 왔으면 지금은 어떤 굉장히 묵직한 무슨 쇠판을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 같은 그 에너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이 생각 흔들림. 같잖아. 여러분, 이게 실제야. 이게 생체 에너지라고 요즘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왜, 심장 페이스메이커 있잖아요. 그게 7, 8년이면 또 수술해서 또 바꿔야 되거든요. 그 돈도 많이 들고 위험하잖아. 계속 째면. 그래서 이 배터리가 충전이 끝나서 그렇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이몸 안에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가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에너지 자장하고 연결을 해갖고 스스로 이몸 안에서 충전이 되게 하는 이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조그만 이제 이런 로봇 같은 게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몸을 돌리고 귀도 듣게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바깥에서 충전을 받아서 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몸 안에 생체 에너지를 써갖고 하는 거가 지금 그거가 이제 싸움이에요. 그거를 지금 발달시키고 있대. 여러분 아주 얼마나 지금 이게 이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에너지가 나는 게 실제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몸도 에너지라면 성령 에너지는 더할 것도 없지. 왜?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렇잖아. 그분이 호흡을 할때 그분의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게 된 거거든요. 야,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그 에너지가 크겠어. 그러니까 그 성령 에너지 조금만 나도 막 스파클링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막 흔들리고 이제 막 지진이 나고 이제 이런 경험하는 분들이 이제 몇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도 더 성령 충만해지면 그렇게 해요. 그럼 누가 딱 건드려 보세요. 예수님 얘기만 해도 그냥 부르르 떨려요. 여러분, 우리 좀 그렇게 충만해져야 되잖아. 누가 그냥 기도만 하면 막 쓰러지잖아. 그게 다 에너지가 너무 크. 이게 저기가 돼서 확 나가 자빠져버리는 거거든. 저는 옛날에 쟤네들 왜 쓰러져? 이러고 정말 이상한 애들이라고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그게 스파클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만져도 멀뚱멀뚱멀뚱해. 아무리 기름 부음받은 자가 기도를 해도. 그게 여러분들이 혼의 배터리가 강하고 영의 배터리가 지금 너무 충전하라. 충전하라. 충전해야 되는 시간이 없이 그냥 다 하니까 충전이 안된 상태니까 스파클링이 안 일어나서 여러분 멀뚱멀뚱 있는 거야, 다도. 이 원리 이해 가세요? 중궁금증 선교사님, 여기 그 어깨에 여기가 근육이 딱 생겼어요. 여기 그 어디예요? 늘어진 이런 데 살이 좀 있었고 늘어진 게 없어지면서 여기 어깨가 이렇게 운동 이렇게 엽기 같은 거 착착하는 그런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주겠고 아, 사진을 찍어놨으면 어깨에서 참 좋겠다. 다음번에 또할 여기 때, 우리 다음번에, 다음 달에도 한번 제가 이거 할 거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사진을 찍어놔.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한달 동안 달라지는지. 그래서 한달 동안 여러분들이 이 초자연적인 거, 제거 이거 들으면서,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계속 지금 이제 재방송 보면서 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되, 하루에 15분만 쓰세요. 너무 처음부터 많이 쓰면, 우린 지금 30분 하는데, 30분 하면 더 좋지만, 15분 동안 뭐를 하냐 하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처음부터는 안 돼. 그러면 무릎을 꿇고 하는 걸로 하면 쉽게 돼요. 그거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이빨 할수 있는 데까지, 10번이 쉬우면 10번. 약간 힘들 정도까지 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않고, 너무 약간 힘들 정도. 그러면 늘려가시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직접 푸시업답게 한다. 그러면 한두 번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무릎 꿇고 하는 건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다가 이 몸에다가 하면서 이 기도 이거 이렇게 제방 보면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참고 그다음에 다리 운동은 여러분이 계단을 내가 요번엔 1층만 걸어 올라가겠다 그다음에 2층 걸어 올라가겠다 이렇게 늘려가시고 그렇게 하시고 다리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일단 살살 걷는 것부터 하시는 요거를 지금 한달 동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음 달에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초자연적인 거와 자연적인 거와 같이 플러스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건강해지고, 모니터링을 하라 말이야. 어떻게 예뻐지는지. 그래서 사이즈도 재놓고, 옷이 이거 맞았는데, 이제 요거 안 맞았는데 맞는 거, 요런 테스트 해보고, 이런 분들 이렇게
확연하게 효과가 있어서 눈부시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간증 거리가 될 만한 사람 제가 15분 동안 따로 고분들만 모아놓고 제가 따로 세션에서 기도 세게 해드리는 거 약속해드릴게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할 정도까지 바뀌어줘야 돼. 그런 분들은 내가 따로 내가 사역해드릴 거야. 아, 자, 그래, 우리 양현자님 그렇게 많이 일어났다니까 좋고. 또, 누구? 지금 또, 이석환 형제님 얘기해보세요. 응. 아, 저는 아까부터 좀 근육이 팔이 힘안 줘도 이렇게 근육이 좀 단단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아까부터 전기할 때는 피부가 여기 좀 뜨거웠었는데 지금 더 뜨겁고 아까 전기할 때는 손이 가볍게 올라가 막 성농춘만 하듯이 이렇게 막 떨리고 들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근육 할 때는 무겁다 하니까 온몸이 자석으로 딱 붙듯이 팔이 이제 딱 달라붙더니 무겁게 눌러지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다리, 혹시 다리를 해봤더니 다리가 힘만 줘도 근육이 단단해요, 지금. 그리고 여기 단단해졌어요. 아니, 네. 진짜, 네네. 우리 이석환 형제님도 참 공명 잘하셔. 이, 왜냐면 아하하. 저런 어떤 분들이 공명을 잘하냐면, 혼의 배터리가 많이 약해진 분들, 영의 배터리가 많이 채워진 분들은 저분도 단순하시고 되게 순수하고 소년 같잖아. 저 얼굴 봐봐. 저분이 소년 같잖아. 미소년이야, 미소년. 저분이 여기 오실 때는 나이도 좀 들어 보이고, 인생의 풍파를 다 겪은, 거절당해가지고, 거절당해서 진짜 인생의 풍파, 나만 혼자 외롭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얼굴 딱 하고 오셨거든. 저분이 진짜 변하고 있어, 지금. 볼 때마다 변해, 우리 진짜 숙한 형제님이. 말이야. 미소년으로 변하는 것 같아, 미소년. 너무 젊어지는 거 아니야? 야, 진짜 감사합니다. 미소년이다, 미소년. 그러니까 이분이 저렇게 공명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고, 계속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이 배터리가 거기가 자꾸 충전이 되는 거니까, 팍팍팍팍팍팍 지금 불똥 튀겨가지고 저게 팍팍 뭐가 일어나는 거거든. 지금 뭐 간증도 많이 올라오고 있네, 지금. 강경희 자매님 오세요. 우리 이석환 형제님 화이팅! 오케이. 자, 강경희 아, 예, 저도, 자매. 기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이렇게 막 계속 타는 냄새가 나고, 막 그랬는데, 두 다리 근육이 제가 이제 되게 약해요. 무릎도 좀 그렇고. 그래서 두 다리 근육이 막 이게 생길지어다 하고 그랬는데, 다 하고 나서 제가 의자에서 딱 일어났는데요. 어머, 완전 다리가 철근 다리 같이 쫙 당기면서, 뻣뻣해지면서, 거의 제 남편 다리 같이 진짜 완전히 막 남편 모양이 다리 완전 바뀌었어. 남자 다리 그래서 저렇게 제가 단단해져서 실제로 실제로 실제 옆에서 여보 여보 실제 딸도 실제 너무 놀래. 딸도 너무 놀래는 거예요. 엄마 다리 맞아? 이렇게 어머 완전히 진짜 제 대박 다리를 만지면서 놀렸어요. 엄마 이 근육 이거 어떻게 해? 이랬는데 완전 무슨 철근 다리 같이 근육이 완전 막 짱짱하게 쫙 당겨지면서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오바 야 여러분 이러잖아요 대박이에요. 실제가 지금 대박. 일어난다 그러잖아 지금 옛날에 그냥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고 했을 때보다 훨씬 강력하죠 이게 아, 네네, 네, 강력해요. 강력하죠. 그 아.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설명해드리고, 이것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여기. 우리 이제 여기는 기도하는 세션이지, 여기는 학교가 아니니까 사역 세션이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도 적용이 돼갖고, 여러분들도 그게 가능해지는 그 원리를 수업으로 제가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미진 자매님. 예, 저는 아까보다 그배 근육이 좀더 단단해지고, 제가 종아리가 좀 이렇게 물렁물렁한 종아리였는데, 근육이 딱 생겨가지고 지금 너무 놀랬어요. 너무 놀랬어. 실제로 너무 일어나죠. 놀랬어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종아리 상상해 근육이. 해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야. 왠줄 알아? 이게 우리가 물렁물렁해졌어요. 에너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에너지가 초자연적인 에너지와 합하니까 주합한자는 한 영이다. 합해지니까 하나가 되니까 초자연적으로 근육이 확 생겨버리는 거야. 이 자연적으로 운동을 막몇달 하고 몇달 해야지 이게 원리가 그래. 자연의 원리. 근데 자연의 원리를 어긋나 버리는 거야, 이거는. 거역해 버리는 거야. 왜? 지금 초자연적인 에너지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 이 사역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초자연적인 게 눈으로 나타난 거야. 어때요? 이미 전자면 맞아, 맞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이제 그 팔굽혀펴기를 좀 해봤어요 지금 근데 보통은 한 개만 해도 힘든데 제가 지금 한 7개까지 했어요 오, 대박! 그거 진짜 처음에는요, 한두 개만 해도 어려워요. 제가 또 해봐서 알거든. 우리 박사님, 한 두세 개 하더니, 아우, 나 못해. 난안 해. 하나만 해. 저는 그래도 처음에 한 세네 개 시작했거든요. 우리 남편은 하나도 잘 못하더라고 처음에는. 에이 하나 했나? 두개 했지 아우 근데 2개. 진짜 힘들게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40번 해요. 저, 아, 30번 하는구나. 내가 40번 하고. 아직은 저 10번 매일 더 따라와야 하려고요. 되는데, 그래도 어디예요? 무지하게 늘었어요. 그래서요, 미진자매님. 예, 그래서 이제 매일 하려고 그래요. 그 팔굽혀펴기랑 이게 초자연적 이거 계속 예, 그 돌려보면서 기도하면서 하죠. 저는 이제 이거 할때 기도하면서 해요. 네, 나는 뭐 40번 기도하면서. 웃었지. 아무 따냐? 그럼 힘이 안 들어. 근데, 어우, 나 이거 힘들어. 힘들어. 더 힘들어. 하고 주저앉아요. 예,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단 오를 때도, 난 날아간다! 지금 날아간다! 이러면서 해보세요. 진짜 날아가요. 예. 하나도 안 힘들어. 근데, 이 계단, 살 빼야 되니까, 짜증나. 이러면서 힘들게. 여러분,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이 막, 어차피 먹어야 돼. 나 이거 진짜 친구하고 만나는데, 어차피 먹어야 돼. 그럼 즐기면서 먹으세요. 네, 나 이거 먹으면 살찐, 이거 먹으면 살찐, 엠코 선교사님이 이거 탐심이라는데. 이러면서 먹으면 여러분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베타파가 나와, 베타파가. 그러면 여러분 더 쪄버려. 어차피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 유별 떨지 말고, 유별 떨면 여러분들, 지아, 너, 에이비엔 가더니 너 이상해졌다. 야, 너 너무너무 이상해졌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즐기세요. 즐기세요. 같이 네.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나살 빠진다, 그거. 야, 나 지금 이거 먹을 때마다 막 쫙쫙 녹아지네. 지방이 딱딱 녹아진다. 이러면서. 일부러 여보라면 입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건 효과가 없어. 입을 즐기기 위해서 하면서 생각을 해봤자, 잠깐. 그러면은 여러분 양심 안에서 이게 올라와. 너 지금 입 즐기고 있냐고 핑계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무의식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 먹어야 되는. 그러면 유별 떨지 마시고 드셔. 근데 즐기면서 드시라 이거야, 그때는. 그러면 즐겁게 먹었기 때문에 알파파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 야, 이게 친진대사, 이게 뭐야. 교감, 부교감, 이게 이렇게 밸런스가 잡혀서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 괜찮아. 이해되시죠? 뭐. 그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딱 생각났어요. 얘기해보세요. 이제 그 먹어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정상적으로는 그게 여러분들이 초과로 에너지를 먹으면은 그거는 이제 살찌는 들어가거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 얘네들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우리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장자권이 있잖아. 어떻게 명령하냐면. 야, 너 지금 들어간 에너지는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가서 살을, 지방을 태우는데 써. 태우는데. 너 거기다 그냥, 축적하지 말고, 축적하지 말고, 너 태워, 오히려 태워라. 가가지고 일을 해. 너는 일을 하는데 태워라. 그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근육으로 써라. 만들어. 이렇게 거기에 에너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거. 그 노폐물 남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맛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게 이제 쌓인단 말이야. 야, 너 내가 예수 이름을 명령하는 너 쌓이지 말고 이거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데 써라. 이거 나할 지금 때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거 할 때도.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쓰면은, 예. 좋아요, 좋아. 지금 두 번째 사역 시작할 때부터 무거운 기운이 가슴 밑 부분에서 시작해서 양쪽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누르는데, 잠깐만, 뭐좀 읽어봐야지. 지금도 어딨어? 무겁고. 지금도 무겁고 하체 전체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우, 권자매님 아주 대박 터졌어. 자, 여러분들 또 간증할 분 계세요? 아까 지금 보니까 차트 보니까 되게 간증이 많던데 조금 읽어볼까? 지금 직접 나와서 간증할 분들이 계시면 하시고, 지금 여기 카이노스 분은 오른쪽 왼쪽 팔뚝살이 짝짝이어서 왼쪽은 살짝 더 살이 잡혔는데, 오른쪽하고 똑같이 살이 달라. 오, 대박! 근육이 생겨갖고 똑같아졌네. 아브라함 박사님, 에미코 선교사님 옆에 앉아 계신데 안 보이듯이, 성령님 옆에 앉아 계신데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깨닫게. 또 별걸 다 깨달으셔, 저분은. 종아리, 그치, 맞아. 그거 잘 보셨다. 아주 계시다. 종아리 근육도 단단해졌어요. 할렐루야. 오케이, 할렐루야. 아까 저분은 하셨고, 강경이다매님은 박성희, 둥근 공이 확 들어왔다라고. 막 독소가 빠졌고, 하늘을 날릴 것 같고, 누구는 막 4차원의 세계가 풀어져서, 불은 겉을 태우는 것 같은데 빛 혹은 에너지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 하품이 쫙쫙 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저 손목까지 전기가 오고 콧물이 줄줄 나고, 한증막에 있는 것 같이 가정, 여가 아까 그건 하셨고. 오케이. 하품 눈, 또, 찌릿찌릿, 하품 눈물, 뭐, 영에 빠떼. 오케이. 이제 요 정도. 오케이. 자, 나는 오늘 간증해야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 진짜, 나 입으로 인정하는 게또 여러분 굉장히 파워거든. 입으로 내가 인정해야 할때나더막 일어날 것 같아. 하시는 분만 간증 한번 해보죠. 안 일어났는데 거짓말 하라는 건 아니요. 일어난 분.
오케이. 김을 하자면 해보세요. 뭔일 일어났어? 네, 성교사님 오로라 온다고 했을 때 코가 갑자기 뚫리고 신선한 공기가 맡아졌어요. 그리고 상상으로 막 실제로 일어났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믿었을 때. 또. 이렇게 팔에 힘이 주어지면서 막 근육이 이렇게 생기고 가슴도 두꺼워지는 이렇게 근육이 생긴 것처럼 그치, 찬탄을 잇몸을 일으키게 해보셔. 지금요? 잠깐만. 잇몸이 아니고 팔굽 팔굽혀펴기 펴게 해보셔. 몇 번이나 몇번 하나? 하는지. 여러분, 지금 팔이 세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해보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돼. 확인을 하면 믿음이 생겨. 내가 하잖아? 그러면, 이거 진짜네? 생각만이 아니네? 진짜네? 이런 믿음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걸 더 믿고, 이제 이거 제 방 보면서 일도 근육이 생기면 진짜 몸이 확 틀려지는 게 실제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저도 팔굽혀펴기 하러 지금 갔어, 지금. 전부 김은하 자매님, 어땠어? 8번 했어요. 오 마이 갓. 원래, 평소에는 평생 얼마나 했어? 팔에 힘이 없어가지고 잘 못해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거 진짜 생긴 거다, 이거. 여러분, 어때? 진짜 생긴 거야, 이거는. 이게 증명이지,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꼭뭐 약간 멍텅구리 같잖아. 쟤네들 저 장난하고 있나? 상상이 뭐 저거야, 상상이지. 여러분, 상상이 진짜야.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 진짜라는 거 이제 우리 학생들을 공부해서 알 거야. 와, 주님이 하셨네요. 8번. 8, 그렇지. 맞아.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8번. 이거 주님이 하시니까 되지. 주님이 초자녀인 걸 지금 쓴 거거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양현장님도 지금 하는데 실제 해보니까 뭐, 얼마 했어? 네. 아니 뭐더할것 같아요.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할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도 평소에 했어요? 했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팔굽혀펴기를 평소에도 했냐고. 평소에 했냐고. 안 했다고요. 근데 지금 아니 몇그뭐 번을 했어요?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다 배가 그러니까 축 늘어지고 힘이 그래, 없으니까. 몇번 그래서 했어요, 이번 몇번 지금? 했어요? 지금 몇번 했어? 지금 8번 그냥 했는데 그냥 별로 하나도 안 힘들고 하나도 안 그래서 힘들어. 오 그러면 또, 그 세상에. 20번도 할수 있대잖아, 이분이. 네네 한 한번 30분간 해보셔. 그리고 한달 해서 뒤에 어디 보자고, 이제 이거 사진 다 찍어놔. 팔도 찍어놓고, 몸도 찍어놓고, 다 찍어놓고. 그래서 여기 사진으로 달라진 분을 내가 따로 모아가지고 제가 줌사역 해드릴 거야. 그럼 그분들이 허벅지가 엄청 강력하게 단단해져서 들어가는 거지, 더. 허벅지랑 종아리가 이렇게 얇아지고 이렇게 진짜 단단해져서 너무 이상해. 허벅지도 찍어놔. 다 찍어놓는 거야. 그래서 몸을 허벅지가 운동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거 같이 해갖고 너무 웃겨. 사진이 전과 후가 무지 달라진 분들 증명이 되는 분들은 제가 저분도 확실하게 사역을 해드릴 거야. 정미경 자매님도 정민이 아닌데 20번을 했는데 후회가 계속할 도전된다, 도전된다. 우리 박사님 도전되잖아? 아니 근데 그 정미경 자매님은 평소에 몇번 했어요? 이거 하기 전에 몇번 했는데? 한번 거의 써보세요 그러면은. 아, 저는 이건 안 해보고요. 제가 프랭크는 한 1분 정도 했는데, 이건 처음 해봤거든요. 근데 잘몇번 못했어요. 지난번에 했을 때한 서너 번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힘들어요. 우리 박사님 예. 실제로 못했으니까 두 번, 힘들다. 두 번. 아니, 세 저도 번. 깜짝 놀랐어요. 계속 할수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근데 더 근육이, 할수 있을 것 초자연적인 같아요. 근육이 온 거다. 초자연적인 거. 어때요? 열번 했대, 이도리 자매. 한 번도 해본 적이 한 없어. 번도 해본 적 없는 야, 이거 사람이지. 다 똑바로 찍었다! 우리 여기 AB에 모인 사람들, 난큰 근육 한 것다! 여러분, 이제 근육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 다시 인파해달래. 아이고, 참나. 자, 근육이 생기면 뭐가 좋냐. 저런 사람들은 해봤자 안 돼. 어차피 또 해도 안 돼. 늦게 가고. 늦게 가. 아유, 한미자매는 늦게 가. 자, 셀룰라이드가 없어졌어. 전해주 자매님이. 와, 다와, 대박. 여러분, 이전에 이거 계속 보세요. 지금 뭐 따로 할거 없어. 그냥 보시면 돼. 다시 보시면 똑같아. 왜냐면 이거 영안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영안에는 시간에 제약이 없어. 나중에 봐도 똑같은 이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또 보면 돼. 자, 그렇게 해갖고 우리 근육이 만들어지면 뭐냐면 여기 옷이 멋있어. 옷을 입었을 때 폼이 딱 잡혀. 근데 나이가 들면은 여기가 좁아져. 여기가 좁아지고 여기가 늘어지니까 여름에는 더군다나 짧은 옷못 입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좁아지니까 옷을 입어도 째째째 해보고 돈 없는 사람처럼 보여. 응? 근데 여기 근육이 생기잖아? 남자들도 여기 근육이 있는 상태에서 옷을 딱 걷혀봐봐. 그러면 사람이 있어 보여. 왜? 뭔가 이석환 뭐야? 형제님이 푸쉬업을 몇개한것 같지 이석환 형제님이 왜 가슴이 벌써 딱 벌어진 것 같아? 않아? 딱 있어 보여, 있어 보여.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뿐만 아니야. 여자들도 우리 친구가 하나 있는데, 운동,
수영하고, 미국 그 의사 와이프인데, 아우, 나이가 나보다 한 3살 더 많은데, 근육이 나보다 더 벌어졌어. 수영을 4번을 가고, 이거 아령을 뭐 4번을 한대. 걔는 이제 근육이 초자연적으로 하는 거 아니니까 무지하게 힘들게 하지. 근데 여기가 떡 벌어져가지고 옷을 입으면 참 폼이 나더라고, 얘가. 근데 어떤 미국인들은 그냥 마르기만 한 미국인들, 운동 안 해서.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 깨지지, 쪼잔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여. 그럼 얘, 돈 없으면 있어 보이게 돼야 되잖아. 명품 안 입어도 명품 입었네라는 소리 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여기 만들자 이거야. 우리 여기 만들자고. 아, 선포권? 아유, 그래. 한미에 근육 만들어질지어다. 나 선포권 하니까 나 만들어질지어다. 오케이. 자, 야, 아직도 못 만들었어? 한미에? 아, 이렇게 만들잖아. 그럼 만들어요. 본인 걸로. 했어요. 저 했어요. 10번 했어요. 저 원래 한 번밖에 아, 못하는데. 진짜야? 아, 한난또 번 하면 그냥 안 헷갈려 만들어져가지고 너는 됐어요. 매달리는 줄 알았네. 야, 더 만들어. 나는 되는 사람, 하나님 그래. 있는 사람은 더 준다. 없는 사람은 뺏어간다 그래, 여러분. 한 매에 더 만들어질지어다. 응, 지저스네.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사람, 정신 차리고, 저기, 혼의 배터리 쫙, 디디디디디디. 배터리 충전하러 나올 때, 안 해. 난안 한다. 나는 영의 충전만 한다. 그래서 영의 충전을 촥 잡고 영의 배터리를 높이셔서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좀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사님이 축복해 주시고 끝냅시다. 12시인데. 여러분들 주무셔야지. 내가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슬프시오? 자기 없이 다 잘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맨날, 주무시라고 좀 했어요. 왜냐면 맨날 새벽부터 이래요, 아니, 새벽. 그게 아니고 맨날 존달해 가지고, 여기서 맨날 나가고 내가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존대 사람들이 그래서 가, 내가 차라리 주무시고 늦게 나오시라 했어요. 왜냐면 맨날 존대. 박사님은 먼저 해드리잖아, 사역을. 저보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일찍 일어나요. 근데 또이 양반 늦게 주무세요. 잠이 좀 모자라. 그래서 좀 주무시라 그랬어요. 이게 하세요. 아니고, 이제 앞으로 종종 나는 이렇게, 에미꼬만 앞세우고 나는 아, 끝에 그래요. 할 아, 알아서 거니까. 너는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니, 또 어떤 사람들은 응. 저 부부가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나? 이거 오해를 해. 아, 오해를 해? 그래서. 아유, 꽃도 그렇게 했지. 우리 남편 진짜 이뻐요. 아니, 이제 바빠가지고, 우리 발렌타인 아무 데도 안 갔으니까, 바빠서 했는데, 수업 끝나고 나가지고, 없어졌어. 이 양반 어디 갔나 했더니, 밤에 꽃을, 이만한 비싼 꽃을 사왔어. 아주 그냥, 제일 비싼 거 사왔대. 아주 그냥 막, 그 꽂아있는 게 되게 비싼 거예요. 미국에서 아니, 없는 거. 시간이 늦어가지고 다 팔려가지고. 제일 비싼 거 사왔어. 아주 너무너무 예쁜 꽃을 사고 있었어. 알았습니다. 자, 그래, 우리 우리 남편이 알았어. 너무 낭만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 옛날에 이런 거안 했어요, 신혼 때. 그래갖고 내가, 난 낭만 없다고 맨날 투덜했던 사람이요. 성령 받으면 낭만도 오나 봐. 예수 그리스도가 낭만 있는 분인 거구나. 그게 아니고 사실을 얘기하면은 뭔데? 내가 초창기에 꽃을 사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꽃이 싫대. 그다음부터 내가 안 했지. 근데 내가 왜 싫다 그랬냐? 왜, 어? 왜 싫다 그랬지? 나도 모르지, 뭐. 제가 사 여러분, 제가 꽃을. 사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이전인데. 그러니까, 마음에 다안 들어. 여러분, 우리 신혼 때 얼마나 싸웠는 줄 알아요? 아, 자, 됐어, 됐어. 오케이. 아이, 자, 그런 기도. 슬픈 얘기. 나도 이 사람 애들 지금 다 우리 업됐는데. 지금이 신혼이야, 지금이 신혼. 다 업됐는데, 그냥 분위기 축제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았어. 이렇게 좀 띄워주고, 남편을 좀 띄워주고. 그냥 띄워. 이렇게 그렇죠. 분위기 얘기잖아, 옛날 얘기. 옛날 얘기든 뭐든 슬픈 씨가 다 꺼져. 그래서, 내가 좀안 나오더라도 저 사람 애들 부부 사이가 나빠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자녀들이 주여, 오늘 보편 진리와 특수 진리를 주여 함께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니, 우리 뭐하나? 박사님 좀 오게 스포트라인드 시키려고. 아야, 됐어, 됐어. 주여, 우리 당신이 아담에게 주어지신 그 보편 진리를 크리스찬들은 다 무시하고, 당신의 은혜만, 특수 진리만 자꾸 찾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두 가지를 다 하시는 자들을 축복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주여 육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두 가지를 다 배워서 함께 하는 것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음을 감사합니다. 머리만 쓰는 사람들은 이 모습이 정말 이상하다고 계속 우기겠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믿고
당신의 그 초자연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다 아는 이들에게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축복하소서. 우리 육이 건강할 때, 우리 영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도 건강해서 주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렇게 해서 전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을.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초자연적인가 자연적을 함께 가는 그러한 우리 ABM 가족이 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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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다 찍어놓고 자신 있는 분들 연습해보시고, 예, 이런 보편 원리를 이용한 거와 지금 이 초자연적인 원리, 이거 계속 제방 보면서 그렇게 같이 해가지고, 예, 사진이 달라지신 분들 제가 줌으로 따로 모아서 사역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더확 일어날 거야. 되는 분들한테는 더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없는 분들은 빼앗긴다. 아, 여러분의 영의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콘텐츠 꽂아 있는 거 빼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여러분들을 내가 축복하며, 자, 끝내겠습니다. 주무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Good night, good night, sweet dream.